네, 이처럼 153만 대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은 사명감 하나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뿐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그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박현수 기자입니다.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1년 365일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들. 지난 2016년 119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화재와 구조, 구급 등의 신고 건수는 48만 3,150건, 하루 평균 1,324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구급 출동 건수는 7만 3,002건, 7분마다 구급 출동을 했으며 하루에 200여 명의 시민이 구급 서비스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전 소방 공무원 1,250명은 153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소방본부 산하에는 5개 소방서에 1,250명의 소방대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대원들이 매일같이 화재, 구조, 구급, 또 생활안전 업무에 일한 300여 건 이렇게 출동을 해서 그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되는 119 종합상황실은 20여 명의 직원으로 매일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인당 접수 신고 건수는 17,894건. 접수 신고 인력이 적은 대비해 1인당 처리하는 신고 건수는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각종 화재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와 구급대 등의 현장 부족 인력은 24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51명만 충원돼 인력 보충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화재를 비롯한 재난재해 시에 소방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우리 대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며, 여기에 뒤따라 현재 인력 부족과 그리고 노후 장비 때문에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지난 20년 동안 특수사고나 기후변화 등으로 화재는 2.7배, 구조는 28배, 구급 상황은 11배 등큰 폭으로 증가하며 재난 현장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방 공무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노후화된 장비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은 예산에 부딪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상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 공무원들의 가족과 친지를 위한 지원을 위한 그런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소방 공무원들의 유족 그리고 가족의 취업 발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면은 역시 소방 인력이 부족과 노후화된 장비를 새로이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러한 그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소방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촉구하고 노후 장비 교체, 처우 개선 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방 공무원들의 도움을 당연시 여기는 태도와 비응급 상황에도 구급차를 부르는 얌체족 등 일부 시민들의 옳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 공무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기관에서 각종 재난재해 사고에 대응을 하지만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러한 재난 사고를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긴급 출동을 할때 신속하게 좀 옆으로 이렇게 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택용 그 소방시설을 조속히 좀 설치를 해 주시면은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생활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사고가 시민 여러분들에 닥쳤을 때 시민께서 효과적인 그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체험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그 서구 복수동에 119 시민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화재 예방에서부터 화재 시 대피요령 또 지진 시의 대피요령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활용하셔서 대응 능력을 함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감 하나로 불철주야 헌신을 다하는 소방 공무원들.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뿐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